한국 사람들이 우즈벡 아가씨들 이쁘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가만히 들었어요. 그자리라는 사람을 아냐고. 한국 사람이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이제 우즈베키스탄 여자를 생각하는 미의 기준이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생김새? 네. 원래 우즈베키스탄 여자라면 저는 눈이 크지 않지만 충분히 크세요. 어. 얼굴이 하얗고 눈썹이 너무 진해요. 맞아요. 그런 것은 아마도 우즈베키 여자를 이렇게 잘 대표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생김새.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두 분 다 봐도 눈썹으로 진짜 땅을 쓸 정도라고 말할 표현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이게 좀 짧은 편이잖아요. 눈썹 긴 거 보고 상당히 부러워하는 걸 제가 많이 봤고 제가 볼 때도 그랬고요. 조그만 애들도 보면 눈썹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쁘고 귀엽고 그럼 반대로 또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이제 여성들을 볼 때 어떤 미의 기준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자연스러움? 화장을 막 하는 게 아니고 살짝 하는 거 우즈벡 여자들이 예쁘다고 생각해요. 우즈벡 여자들 중에서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는 좀 내추럴하게? 내추럴. 근데 제가 우즈벡에 다니면서 화장을 진하게 하시는 분을 많이 보지는 못해서 좀 진하게 하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셨냐면 그러니까 왕관 쓰고 그 다음에 옷 이쁘게 입고 근데 그때 제가 처음 봤을 때 저분은 왜 저렇게 입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저분 시집 가가지고 지금 새색시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새색시다 그래서 이쁘게 하고 있다 이렇더라고요. 또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저분은 언제까지 저거 입고 다녀야 할까? 임신할 때까지 원래 일주일만 그렇게 일주일만? 원래 그렇구나. 그냥 그 다음에는 그냥 편하게 문화예요 사실. 문화라고 들었어요. 네. 저도 이거는 우리 우즈벡 말로 노프라고 해요. 그 옷이랑 그거는 항상 맨날 바꿔야 돼요. 신부니까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것도 사실 문화예요. 한국에도 사실 요즘에는 잘 없지만 새색시라고 하거든요. 한복 입고 며칠 동안 한복 입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잘 없는데 며칠을 그렇게 지내요. 비슷해요 어째 보면. 그렇죠. 근데 한국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 우즈벡에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있죠.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앞으로 장래에 어떤 희망이나 어떤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바라던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4년 공부를 하면서 저는 앞으로 대학교에서 졸업장을 받고 전문가가 되고 다음에 대학원도 가고 나라를 위해서 대자국을 남기고 싶어요.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배운 걸 우즈벡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뭐 인재도 양성하고 아까 서비스 같은 거 그런 것들 해서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고 그런 생각 있으시구나.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런 것들 이루시길 바랍니다. 번역 같은 거 하고 싶기도 하고 아마 그 길로 가는 게 저랑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결혼할지도 몰라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결혼이 꿈이다. 25살이 결혼 얘기하시는데 너무 부끄러워하시네. 일단은 지금 공부 좀 더 해서 통번역도 하시고 그래서 발전해 나가고 싶다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한국어를 하시는 분이 만약에 이걸 보셨을 때 한국에 오시면 요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이러는 거 있죠. 한국에 왜 왔는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목적이 무엇이고 계속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슨 마음가짐을 똑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와서 다른 사회,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게 되고 목적으로 가고 있을 때 똑바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진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마음가짐을 하시고 유학 오기 전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와야 돼요. 진짜로 선생님 같으십니다. 너무 바른 말, 옳은 말을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대단하십니다. 노지마 씨도 한번 지금 이제 2개월밖에 안 됐지만 학교도 안 가셨구나. 코로나 때문에 우즈벡에서 한국 왔을 때 이제 외로움을 많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잘 생각해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외로움과의 싸움도 네. 있다라는 거. 어찌 보면 유학생 하시면서 뭐 공부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싸움도 있지만 외로움과 이런 것들하고도 많이 싸워야 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유학 오셔서 많이 느끼시고 많이 얻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뭐 나중에 부산에 오시면 바다 못 보셨다고 했는데 오시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시간이 되면 약속 서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제가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요? 네, 해운대도 갈 수 있고 광안리도 있고요. 부산에 좋은 데 많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뵙는 그날까지 안녕.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